관경화가 나을까요? 예? 네? 관경화가 나을까요? 어떻게 나와요? 생명이 있는데 못 날 게뭐 있냐?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러나 현대의학적으로는 못 낳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간염이 참 많아요. B형, C형 간염, A형 간염도 많고. 그런데 간염들이 다 만성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다. 한쪽이 B형 간염이다. 그러면은 한쪽이 면역력이 강하면, 예를 들어서 부인이 면역력이 강하다. 그럼 이제 남편이 B형 간염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부 생활을 통해서 남편 몸속에 있던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부인의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 부인이 면역력이 아주 강하다면 금방 죽여버립니다. T세포가 강하면 그 T세포에서 간염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금방 죽이고, 즉시 뭐를 생산시켜요? 항체를 생산시킵니다.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이제 부인도 면역력이 약하면 이제 그 T세포가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잘 생산을 못해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몸에 만성적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대항해서 억제시킬 수 있는 항체라는 것도 잘 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도 잘 생산 안 되고, 또 항체도 생산 안 되고 하는 이런 모든 현상이 결국은 뭐가 약해서 그런 거요?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암이나 간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면역력이 약해서 생긴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서 생기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되면 돼요? 면역력만 강화시키면 금방 20년, 30년 동안 간염을 앓고 있다가도 면역력이 강해지면 금방 항체가 생겨요. 네. 그래서 뉴스타트를 해서 드디어 항체가 생기고 바이러스는 마침내 없어지고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있으면 점점 이제 간세포들이 자꾸 죽어갔죠. 간세포들이. 이제 간세포가 꾸준히 죽고 이렇게 되면 간세포 죽은 부분의 간이 점점 경화되기 시작합니다. 경화. 경화된다는 말은 굳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화나 경색이나 다 비슷한 말인데, 심근 경색, 뇌경색, 간경화 다 같은 말입니다. 본래 세포들이 죽고 그 죽은 세포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공간에 이제 이 흉터가 생기면 이제 굳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얼굴에 화상을 입으면 흉터가 생겨. 그러면 굳어요, 안 굳어요? 굳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땡기고 이렇게 돼요. 이제 그런 것처럼 간이나 심장이나 뇌나 또는 폐에도 그런 현상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염을 오랫동안 앓고 있으면 점점 간세포들이 점점 죽으면서 자꾸만 그 흉터가 늘어갑니다. 그래서 간경화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꾸준히 이제 간염 바이러스하고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하는데 이 간염 바이러스들이 하는 짓이 뭐냐고 하면 간 건강한 간 세포에 들어가서 그 간 세포에 있는 건강한 원래 그 환자의 건강한 정상적인 유전자에다가 그 바이러스 유전자를 거기다가 침입시킵니다. 그러니까 마치 컴퓨터에 악성 뭐예요? 코드가 들어오는 것과 똑 같습니다. 컴퓨터의 정상적이던 프로그램 속으로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퍼뜨리는 그 컴퓨터 바이러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들은 들어와서 자기 프로그램을 그 주인 프로그램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그 프로그램들을 혼란시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간세포에 유전자가 혼란되니까 세포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오래 가면 10년, 뭐 대개 20년, 30년 이렇게 가면 결국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빨리 이제 이 간염 바이러스를 이제 죽여야 됩니다. 죽이려면은 항체가 생산되고 면역력이 강해져서 간염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켜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현대 의학에서는 이 뉴 스타트 꺼진 T세포에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는 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왜 기술이 없어요? 그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 생명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이 생명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대의학적인 기술이나 약으로서는 이 우리 T세포 안에 꺼져 있는 유전자, 꺼져 있는 유전자를 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에서 열심히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약을 이제 개발하게 됩니다.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약. 그래서, 이제 약을 먹는데,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약도 모든 약이라는 것은 다 쓰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게 돼 있다? 내성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약 자체가 또 부작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를 억제한다는 것은 바이러스라는 것은 구조가 아주 간단합니다. 바이러스는 그냥 이렇게 껍질이 있습니다. 육각형 껍질이 이렇게 있고 그 속에 달랑 들어있는 게 뭐예요? 바이러스 유전자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죽인다는 것은 뭐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유전자를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그 약이란 게 결국 유전자를 억제시키니까 바이러스의 유전자만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상 건강한 세포 유전자도 억제시키니까 결국은 약은 그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 B형, C형 간염을 완벽하게 치유하는 길은 이제 일단 뉴스타트를 통해서 생명을 받고 기본 여건을 구비해 줘서
이제 꺼졌던 T세포 유전자 켜지면서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게 되면 항체도 생기고 간염은 깨끗하게 낫게 된다. 자, 이제 그거는 간단해요.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생겨 있었던 간 경화는 어떻게 되는 거냐? 간 경화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동안 생겼던 흉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뇌경색은 뇌에 올라가는 어떤 혈관이 막혀가지고 그 혈관의 공급을 혈액 공급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뇌세포들이 확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제 흉터가 생기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그러고, 심근경색도 여기 이제 심장을 심장에다가 피를 공급해주는 혈관, 주로 그 혈관을 우리가 관상동맥이라 그러는데, 이 관상동맥이 어느 부분이 막히면 그 특정한 부분의 심장 근육세포, 심근세포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죽으면서 또 흉터가 생겨서 심장이 굳어지게 돼요. 그 부분만. 그걸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제 그러면서 우리 현대의학계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뇌경색이 왔을 때 뇌세포가 다시 새 뇌세포가 생겨서 뇌세포가 재생이 된다면 완전히 치유가 될 수 있죠. 자, 간세포가 죽어서 거기에 흉터가 생겨 있는 간 경화의 경우에는 새로운 간세포가 다시 뭐예요? 생겨나면 완전히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재생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재생.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의학계에서는 뇌세포라는 것은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 이 재생하지 않기로 유명한 세포들이 있었습니다. 뇌세포 절대 재생 안 된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신장세포도 콩팥세포도 재생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심장 심근세포도 재생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재생 안 되기로 유명한 것이 이 관절의 연골은 재생이 안 된다. 이렇게 재생이 안 되기로 유명한 세포들이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러면 뇌가 재생이 안 된다면 뇌경색, 중풍을 한번 겪은 사람들은 뇌가 다시 완전하게 회복하지 뭐예요? 못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 참 뇌는 절대로 재생이 안 된다라고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세포는 재생이 잘 뭐예요? 되기로 유명한 세포입니다. 사실 현대의학은 여러 부분에서 모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장세포가 잘 재생이 안 된다. 콩팥세포가 망가지면 재생이 안 된다. 라고 그동안에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콩팥을 한쪽을 떼내는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아있는 한쪽 콩팥이 어떻게 되게? 커집니다. 그럼 콩팥이 재생을 안 한다면 커지지 않아야지,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보고, 아, 이 콩팥 세포도 재생을 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의 간 문제가 심각해. 그래서 엄마의 간을 한 3분의 1을 떼다가 아기 간에다 붙여주면 엄마가 떼낸 3분의 1이 어떻게 돼요? 네, 한 6주 만에 쫙 재생을 해버려요. 그래서 간은 재생을 뭐예요? 참 잘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간 그러면 재생 잘하기로 유명한 조직인데 옛날에 뭐 한 10년, 15년 전인데 미국서 한국 가보면 아니 박사님 간은 재생을 안 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러느냐 그러면 인류의과대학 교수들이 그랬대요. 그거 참 이해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간은 재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정말 무식한 소문이 한국에 많이 돌았어요. 근데 요즘 그래서 뭐 여러분 뭐 누구누구 간박사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간박사님들이 그 간이 재생을 하지 않는다고. 간처럼 재생 잘하는 게 없는데. 자, 그래서 간은 재생을 잘합니다. 하는데, 자, 간세포들이 없어져 죽어버렸던 간세포들이 이제 세포들을 대신해서 새 간세포가 생긴다면 간 경화에 걸렸던 사람의 간이 정상적인 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은 이제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 흉터가 생긴 흉터가 없어져야 돼. 그렇죠? 그래서 현대 의학에서는 그 흉터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모순이에요. 여러분이 옛날에 뭐 다쳤던데 흉터, 나이가 들어가면 없어지는 흉터도 뭐예요? 많아요. 그런데 그 흉터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자, 그러면 간의 흉터가 어떻게 생기느냐. 이 흉터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질들이 그걸 이제 한꺼번에 합해서 우리가 흉터 형성 물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흉터를 만드는 물질. 그 물질 중에 지금 많이 알려진 물질이 그게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대한민국에서는 콜라겐을 먹기도 하더라고요. 참 웃깁니다. 아시겠죠? 콜라겐이라는 물질은 흉터를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이걸 먹으면 뭐 피부가 좋아진다나. 왜냐하면 이런 이런 콜라겐 혹은 엘라스틴 이런 물질들이 이제 잘 이렇게 섞여가지고 흉터를 만듭니다. 만드는데 그 흉터 만드는 물질을 먹는다고 뭐 피부가 좋아. 피부는 어떻게 하면 좋아져요? 피부 세포 자체가 젊어지면 됩니다. 그럼 피부 세포들이 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생명이 들어가면 돼요. 생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뉴 스타트 하면 되잖아요. 왜, 왜? 참. 아직도 이게, 이게 뉴 스타트는 이게 만병통치다. 생명이 있는 곳에 어떤 병이 안 낫겠냐. 이제 이런 화끈한 생각이 탁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원래 간에는, 간세포들이 있을 때는, 건강한 간세포들로 꽉 차 있을 때는, 저 콜라겐, 엘라스틴이란 물질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 간세포들이, 건강한 간세포들이 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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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콜라겐 엘라스틴이 생겨나기 시작해. 어디서 생겨나냐 하면, 간 속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 저 콜라겐 엘라스틴을 생산하는 세포들이 온 몸에 퍼져 있던 그 특별한 세포들이 몰려와요. 간으로. 그 간 세포가 죽은 곳으로. 또는 여기 뇌 세포가 죽은 곳으로. 혹은 심근 세포가 죽은 곳으로 쫙 몰려와요. 이제 그런 세포들을 섬유세포라고 부릅니다. 섬유세포.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섬유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섬유세포가 섬유질을 생산하면 이런 물질이 그 부위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섬유질로서 콜라겐 엘라스틴으로서 뭐가 형성돼요? 흉터가 생산이 돼요. 자, 그러면 간 경화가 나려면, 혹은 뇌경색이 나려면, 혹은 심근경색이 나려면 그 부위에 있는 저 섬유질, 그 흉터 물질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없어지고 그 흉터 조직이 차지하고 있던 부위에 뭐가 다시 생겨나야 돼요? 그렇죠. 정상적인 건강한 심장세포나 뇌세포나 간세포가 다시 생기면 돼요. 그러면 간은 원래대로 뭐예요? 정상적인 간으로 돼버려요. 그렇게 되게 돼 있을까? 안 있을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예, 그것은 환경의 변화가 생긴 데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 그렇게 되는 거지, 변화가 되는 거지. 환경이 다시 정상화되면 외부적 환경이나 내면적 환경이 다시 정상화가 되면 우리 유전자는 다시 뭐예요? 정상으로 돌아와. 그거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콜라겐이 없어질 수 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콜라겐이 없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중에 그 피하에 콜라겐 주사를 맞아본 사람 있어요? 뭐 눈가에 잔주름 없앤다고 맞아봤어요? 언제 맞아봤어요? 예? 여기 이것도 맞고. 여기만 맞았어. 여기 왜 맞았어? 아, 여기 저 이마 주름 있다고.
어때요? 효과를 좀 봤어요? 그런데 얼마 만에 다시 주름이 또 생겨요? 예? 6개월. 예. 자, 여기다 이제 콜라겐 피하 주사를 쫙 해서 이제 반반하게 이제 해놓으면 이제 주름이 이제 일시적으로 없어지죠. 그게 영원히 안 갑니다. 아시겠죠?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콜라겐, 즉 흉터가 그 이제 인공 흉터죠. 흉터가 생겨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곳에 콜라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섬유세포들이 쫙 돌아댕기다가 이쯤 와보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지도 않는 이상한, 예. 그래서 이제 섬유세포들이, 야, 우리 여기다가 흉터 만든 적 있냐? 섬유세포, 없는데, 나도 안 했는데. 나도 안 했는데. 그뭐 이런 게다 있어 이거? 그래가지고 아 여기는 필요 없는 부위인데 이게 왜 있는지 이게 참 이상하다 해가지고 섬유세포들이 이 콜라겐을 녹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다시 흡수해버려요. 네. 그 다음에 또 했어요? 네? 세 번. 요즘 왜안 해요? 네. 그래서 그거 해봐야 일시적이야 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주입한 콜라겐이 없어진다면, 간에서도 간 경화일 때 거기에 이제 콜라겐이 생긴 거죠. 흉터가 생긴 거죠. 거기는 본래는 없어야 될 곳이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섬유세포들이 돌아댕기다가 여러분이 환경, 새로운 환경, 간 경화에 걸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자,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서 면역력도 강해지고, 이제, 모든 환경이 다시 뭐요? 개선되기 시작하면, 간이 건강해져야 될 필요성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섬유세포들이 딱 와서, 야, 이 사람, 이제, 이 흉터가 필요가 뭐요?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섬유세포들이 쫙 와서 그 흉터 조직 콜라겐 엘라스틴을 다 녹여서 흡수해 버립니다. 그러면 흉터가 뭐예요? 점점 쫙 없어지기 시작. 없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새로운 간세포가 그 흉터가 없어진 부분에 촥, 촥 재생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흉터는 없어지고 새 간세포가 재생을 해서 간이 정상적인 간으로 짜잔! 예. 네. 그래서 이제 서연이도 좋아졌고 하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뉴스타트를 잘하면 짜잔이 될수 뭐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다 보니까 이 뇌세포도 뭐예요? 재생을 하게 돼 있어요. 뇌세포도
재생을 하게 돼. 아,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해서 여러 가지 세포들, 여러 가지가 아니고 가지 세포들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는 원래 여러 가지입니다. 가지는 어디에서 뻗어나온 거예요? 줄기에서 뻗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여러, 지금 우리 의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약 한 274가지 세포들이 있어. 274가지가 아니고 274가지 세포. 이 274가지 세포들은 다 본래 무슨 세포에서 뻗어나온 거라? 줄기 세포에서 뻗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모든 여러 274가지나 된 모든 세포들은 줄기 세포에서 다 나온 거예요. 줄기 세포. 그렇기 때문에 뇌세포가 재생하느냐 안 하느냐는 뇌, 건강한 사람의 뇌 속에 줄기 세포가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 줄기 세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뇌세포가 한번 죽으면 새 뇌세포가 안 나오죠. 왜? 줄기 세포가 있다면 그 줄기 세포가 뇌세포라는 가지 세포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줄기 세포가 있으면 여러 가지 세포들을 세포들이 재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줄기 세포 연구가 아주 인기를 얻고 있었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의 피부세포나 간세포나 심근세포나 뇌세포나 이런 것들이 다 옛날에는 무슨 세포였다고? 줄기세포였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 이 피부세포도 274가지 세포들 중에 한 가지 세포.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이 가지 세포들로 하여금 가지 세포들을 줄기 세포로 돌아가도록 뭐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자, 원래 자리대로 이렇게 와서 발전한 세포를 다시 본래 장소로 돌아가서 줄기 세포가 되게 한다면 그거 뭐 시키는 거요? 뭐 쉬운 말 있잖아요. 빠꾸. 빠꾸. 그래서 빠꾸를 시키면 줄기 세포로 돌아갈 수도 뭐예요?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이제 우리가 이런 피부 세포나 이런 가지 세포들을 빠꾸를 시켜서 줄기 세포로 만들 수 있다면 대박 터지니까. 왜? 줄기 세포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다른 가지 세포들을 뭐예요? 이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줄기 세포 연구가 아주 중요했던 겁니다. 자, 빠꾸를 시킬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우리 피부세포, 혹은 간세포. 이것이 다 본래는 무슨 세포였다고요? 줄기세포였다고. 그러면 실험실에서 이 피부세포, 간세포를 하나 떼가지고
줄기세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있죠. 왜?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뭐예요? 변하니까. 그래서 이 가지세포들을 실험실에서 환경을 바꿔주면 줄기세포로 돼요. 놀랍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귓밥에 있는 피부세포를 손톱으로 싹 긁어도 피부세포들이 많이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피부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은 다른 모든 유전자들도 다 있지만 피부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유전자만 켜져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피부세포 안에도 뇌 유전자 있게 없게 뇌 유전자 있어요. 그러나 뇌 유전자는 꺼져 있어. 뇌 세포에도 피부 유전자 있게 없게 있어요. 그런데 뇌 세포에는 피부 유전자는 꺼져 있고 뇌 유전자만 켜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속에는 모든 유전자들이 다 있지만 각각 그 특징에 맞는 그 가지 세포의 특징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전자만 켜져 있고 다른 유전자는 뭐예요?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줄기 세포는 모든 유전자 다 꺼져 있어. 꺼져 있다가 하나님이 너 줄기 세포는 내 세포가 되어라라고 생명을 딱 그 내 세포 유전자, 내 유전자에 보내면 내 세포가 내 유전자가 반짝 켜지면 그 줄기 세포는 내 세포가 돼. 또 다 꺼져 있는 줄기 세포에다가 간 유전자를 골라 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을 줘서 반짝하면 간 유전자만 딱 켜지면 그 줄기 세포는 무슨 세포가 돼요? 간세포가 돼요.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이 그 수많은 줄기세포를 다 생명을 줘가지고 너는 간세포가 되고 너는 피부세포가 되고 너는 뇌세포가 되고 너는 심장세포가 되고 너는 콩팥세포가 이래가지고 다 사이즈를 기똥차게 맞춰가지고 하나님 바보 같으면 어떻게 될까? 실수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간이 막 이런 사람이 태어나겠죠. 그렇죠. 간은 막 대짜만 하고 뇌는 뭐예요? 조망만 하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그런 하나님이 다 알았어. 그래가지고 서연이처럼 또 이쁜 애기를 만들었어. 그게 다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피부세포를 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환경을 바꿉니다. 아시겠죠? 맨 처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 이 피부세포를 기아 배양을 시킵니다. 기아가 뭐예요, 기아? 굶기는 거예요. 기아 자동차가 아니고 기아배야. 아주 영양소 공급을 극도로 제한해가지고 정상적인 영양소보다 한 20분의 1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세포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이 가지 세포를 줄기 세포로 빠꾸시키려고 그래. 근데 왜 굶겨요, 그렇게? 굶기면 빠꾸 할 것 같아서.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사람들도 목사님, 대학 총장님, 대통령, 예, 뭐 장군, 뭐 판사님 이렇게 뭐 아무리 훌륭하고 뭐 폼 잡아 쌓아도 굶기면 어떻게 될까? 배고프면 다 어떻게 돼? 체면이고 나발이고 뭐요? 없이 다들 아기가 됩니다. 그래서 세포도 굶기면 그 본래 특성을 어떻게 잃고 이렇게 원시적인, 그러니까 이제 줄기세포는 원시적인 세포거든요. 원시적인 상태로 줄기세포와 같이 원시적인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굶겼어요. 굶겨가지고 한참 굶겨놓으면 이 피부세포가 자기가 무슨 세포인지 모르게 돼.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 뭐 육군으로 이제 다 가는 거죠. 해군 공군은 아주 뽑는 숫자가 적어가지고 그 육군 가면 뭐 다 그냥 뭐 육군 군의 학교라는 게 그때 있어가지고 그 뭐 훈련도 뭐 의사들 뭐 훈련 시켜봐야 뭐 하냐 이래가지고 뭐 그냥 놀다가 끝났대요 옛날에는. 그러나 이제 저는 해군으로 갔어요. 해군은 이제 철저히 훈련 시키는 데가 해군이야. 군의관도 왜 해군 군의관은 해병대도 지원해야 되죠. 그러니까 해병대는 개병대 아닙니까? 그렇죠. 해병대는 막 진짜 훈련 시키는 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세상에 해병대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아본 사람이요. 이래봬도. 예. 네. 근데 그때 그 창원 저쪽에 상남 해병대 훈련소가 있어요. 거기 가서 막 일주일 동안 막 죽을 뻔 했어. 우와. 진짜 죽을 뻔. 정말, 와. 난생 처음으로 막 그런 막 그런 고생을 무슨 고생이라 그래요? 개 고생을. 와 진짜로 막 땅을 막 철조망 밑으로 막 기면요 여러분 막 위에서 막 기관총이 막 이게 그냥 소리만 나는 총이 아니고 뭐예요 실탄이 날아가요 그냥 위에서 날아간 소리가 난다고요 그러면서 바로 반대편 뭐예요 그 흙벽에 가서 콱콱콱 실탄이 박히고 막 그리고 막 다이너마이트를 묻어가지고 곳곳에 막 스위치를 넣으면 팍 터지면 막 그 흙이 막 입속으로 들어가고 막 와 죽여더라고. 그거 침투 훈련이라고. 야 그래가지고 와 진짜 그 훈련 받는데 진짜 고생이에요. 막 배도 고프죠. 진짜 배고픈 게 그게 막 큰 문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총 들고 이제 진해 예? 진해 그 벚꽃 그 진해 해군 통제부 벚꽃 얼마나 좋아요. 그때 제가 4월 달에 훈련 받은 거거든. 그래가지고 가면 이제 우리는 해군이다. 바다의 용사 사무실 이제 그러면 쫄병들은 훈련 다 받고 뭐예요? 설설 왔다 갔다 뭐 그 쫄병이 왜 그렇게 부러운지 아 나도 밥 먹고 쫄병 해볼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나. 오 배가 고프니까 의사고 뭐 쫄병이고 막 차이가 뭐예요? 없다 막 이런 생각. 근데 이 세포들도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굶기면 자기들의 본래의 그 가지세포의 특성들이 다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냐 하면 그 세포를 건강한 여자로부터 이제 난자를 기증받아가지고
본래 여자의 그 세포 유전자를 빼버리고 그 기아 배양을 해서 배를 굶긴 그 세포의 유전자들을 뭐예요? 집어넣어가지고 전기 충격을 줘요. 진짜 개고생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이 세포들이 뭐예요? 피부 세포가 진짜 원시적으로 돌아가서 줄기 세포가 돼요. 그래서 다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모든 동물들은. 그래서 그때 황우석 교수가 개가 제일 힘들다고 했는데 황우석 교수 팀은 개도 만들었죠. 개 줄기세포. 근데 이 사람 줄기세포는 지금 확실히,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환경을 바꿔주면 피부세포도 줄기세포로 뭐예요? 돌아가요. 그것만 봐도 암세포가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참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있으면 재생도 문제가 없죠. 그러면 뇌가 망가졌을 때 뇌 속에 줄기세포가 발견이 된다면 망가진 세포들을 대신해서 새 뇌세포가 생겨날 수 있다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또 신장세포가 당뇨병으로 인해서 신장세포가 망가졌다든가 어쩌냐고 말씀드린 자가면역성 질병으로 신장세포가 망가졌다든가 할 때 이 신장 속에도 줄기세포가 있다면 뭐예요? 신장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학계에서 이 줄기세포 때문에 아주 여기 보면 자, 뇌 상식이 뒤집혔다. 뉴런이라는 단어가 이게 바로 뇌세포라는 단어예요. 뉴런도 뭐예요? 증식한다. 여기 이제 여기 보면 대뇌는 약 천억 개 뉴런이 있지만 하루 약 10만 이상이나 되는 뉴런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뉴런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으므로 일생 동안 줄어들기만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상식이었다. 그러나 1988년 이 상식은 뒤집혔다.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뇌 해마란 영역에서 뉴런이 새로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뉴런 자신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지만 뉴런으로 분화하기 전에 뭐가 발견됐다? 신경 줄기세포가 존재해서 새 뉴런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치매라는 병도 뇌세포가 죽기도 하지만은 우리 뇌에서는 자꾸 새 뇌세포가 뭐예요? 생산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치매라는 병은 죽는 뇌세포가 재생되는 뇌세포 숫자보다 뭐예요? 많으면 걸리는 거예요. 만약 뇌세포가 죽기도 하지만은 죽는 만큼 새 뇌세포가 또 생겨나기도 한다면
치매에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즉, 내 세포에 재생이 왕성한 사람은 치매에 걸릴 이유가 뭐예요? 없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치매 걸리고 싶어요? 걸리기 싫어요? 치매 걸리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치매 걸리기 싫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뇌 세포가 재생이 뭐예요? 잘 되는 삶을 살아야 돼. 자, 뇌에서는 줄기 세포가 있다니까. 그 줄기 세포가 세뇌 세포가 잘 되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면서 그런 외부적 또는 내면적 환경을 조성해 주면서 살면 그런 삶을 살 때는 내가 치매가 안 걸려도 뭐예요? 되는 거예요. 나이만 들면 무조건 치매가 걸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치매 연구를 해봤어요. 이제 이 아주 유명한 치매 연구인데 이 타임지에 소개된 아주 유명한 치매 연구예요. Nun Study. Nun이 뭐냐면 천주교 수녀님들을 Nu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과학자고 이 수녀님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 보통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 연구를 하려면 이게 아주 복잡해요. 왜? 인간관계가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시어머니가 아주 지독한 사람도 있고, 각각 다 달라. 이렇게 너무 복잡해서 이게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녀님들은 뭐예요? 수녀님들이 뭐 꼴통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녀님들이 뭐 시어머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녀님들이 뭐 돈 달라는 시동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수녀님들은 종교도 같고, 살아가는 방식도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수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 연구를 하면 참 어떤 답이 나오겠다. 사람이 진짜 치매 걸리는 그 원인이 뭔가가 밝혀질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수녀원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수녀원에서도 이제 기꺼이 이제 공감을 하고 이 과학자를 도와줬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저기 나온 저런 수녀님들은 다 80이 가까운 수녀님들. 전 수녀는 좀 기억력이 뭐예요? 생생해. 생생해. 그런데 또 조사를 해보면 50대 중반인데 벌써 뭐예요? 치매가 오는 것 같은 수녀님들도 많아. 그러니까 이런 수녀님들은 뇌에서 세뇌세포가 어떻게 잘 생산되고 있는 수녀님들이고 50대 중반에서 벌써 치매기가 생기는 수녀님들 어떤 사람들이게? 뇌세포가 잘 재생이 안 되고 죽는 뇌세포가 뭐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야. 그러면 무엇 때문이냐? 자, 외부적 환경은 다 같아요, 안 같아요? 수녀님들이 살고 있는 외부적 환경이 다 같지. 같은 밥 먹고 같은 뭐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살고 있는데 다르다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면이 다르겠죠. 이 내면이란 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생각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영적 에너지에 반응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노우든 박사라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역시 내면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내면을 보고 치매가 잘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각 수녀님들이 기록한 뭐를 보면 좋을까? 일기장을 좀 공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녀원에서도 기꺼이 그걸 협조를 해서 일기장을 다 이제 봤어요. 보고 통계를 다 내보고 이렇게 했더니 와, 그게 맞아요. 어떤 결론이 났냐고 하면 일기장을 이렇게 볼 때 젊을 때부터 수녀 생활이 뭐예요? 지겹다. 지겹다. 지겹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정적이야.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겠다. 오도 가도 못해서 할 수 없이 수녀가 된 뭐 그런 분들이겠죠. 그런 수녀님들은 일기장을, 일기를 뭐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별로 안 써. 안 썼기 때문에 일기장은 주로 텅텅 비어 있어. 그래서 몇 자 긁어 걱적거렸다 하면 무슨 소리? 다 부정적인 소리야. 오늘도 지겨웠다. 오늘도 무의미하게 하루가 지나갔다. 아, 나는 왜 수녀가 되었을까? 지금이라도 옷 벗고 나갈까? 나가봐야 뭐요? 갈 데도 없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 무의미한 상황,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 있어야 될 뭐요? 의미를 느끼는 것이 치유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어떤 분이 남편이 그동안 고생도 많이 시키고 무뚝뚝하고 그랬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부인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또 항암하고 또 막 치료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남편이 그렇게 잘해줬대요. 그러면서, 당신이 죽으면 나는 살 의미가 없다. 나는 어쨌든, 나는 당신을 살릴 거야. 남편이 무슨 재주로 살려? 아무 재주가 없지만은 그런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를 남편이 표현을 했대요. 그런데 그 전까지 뭐 남편이 별로 뭐 좋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 뭐예요? 막 살고 싶더래요. 저 주인공이 저 뒤에 저. 안경쟁이 주인공, 최은희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이 사랑이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사랑이. 그게 힘이야. 그게 이제 힘이 나더라. 그러면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하고, 내가 산다는 자체에 대한 내 삶의 뭐가 이유를 발견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가요. 아, 사랑이란 건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배워가면서 사랑을 배워갈 때, 깨우쳐갈 때, 내가 드디어 뭐예요? 또 뭐 최은희 씨 남편 같은 남편은 없더라도 또 남편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면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이제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을 받는 길이니까. 그래서 참, 그리고 이제 이런 지매가 안 오고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이 생생한 이런 수녀님들의 일기장, 전월대 일기장을 보면 다 긍정적이야. 나는 정말 수녀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수녀들 하는 일이 뭐예요? 이런 봉사 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난 오늘은 어느 병원에 가서 누굴 만나서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하면서 참 그분이 사실 의사 뭐 약 치료보다요 이런 수녀님들이나 간호사들이 아주 뭐예요 잘 해주면 그게 약보다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간호사들이 그걸 몰라요 요새. 그래서 간호사들 툭툭해서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고 여러분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를 데려다가 다 기저귀 갈아주고 사랑을 부어주고 하는 것이 그게 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건강에 좋은 일이다이지만 그렇게 해주는 걸 뭐요? 아이고 귀찮게 또 애를 또 맡기고 갔네. 이래서 하면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래 못 살아요. 이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과학자가 그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결국 내면적 환경에 따라서 치매가 잘 걸리는 사람과 안 걸리는 사람들이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자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하여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까지 해봤어요. 자 이게 이제 쥐장을 두 종류 쥐장 이 쥐장에 지금 안에 쥐가 네 마리 들어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쥐들은 그냥 살기는 사는데 뭐만 하고 살아요? 먹고만 살아. 먹고만 살아. 근데 이 쥐장은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 숨바꼭질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예. 네. 그래서 이런 쥐, 이 쥐, 이러한 환경에서 사는 쥐와 이러한,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면 이게 뭐예요? 의미 있게 사는 거야. 재미있게 산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런 쥐들을 대조군이라 그럽니다. 이런 쥐들은 뇌세포 재생이 얼마나 되냐 하고 보니까 이게 이제 대조군, 이게 컨트롤 마이스. 아, 뇌세포 재생이 약 2200개 정도가 되는데 똑같은 먹이를 주고 이런 쥐들은 뭐예요? 아, 뇌세포 재생이 뭐예요? 4,000개가 넘더라 하면 그러니까 차이 환경이 네 아주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연골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걸렸던 분도 뉴스타트를 하면 어떻게 그 심장 속에 있던 줄기세포가 새 뭐예요? 심근세포로 변해가지고 거기 있던 흉터는 없어지고 심장도 건강한 젊은 심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참 이 뉴스타트 같이 신나는 거 없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생명의 기적입니다. 생명의 기적. 자, 연골. 연골이 닳아서 뼈와 뼈끼리 부딪히는 그런 관절염을 퇴행성 관절염이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 연골이 닳는 현상이
순전히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화 현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나이라도 연골이 안 닳는 사람이 더 많아,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나이가 젊어도 연골이 닳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노화 현상으로 생기는 것만은 뭐예요?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 연골이라는 이것은 어떤 조직인데 연골 조직을 만들어주는 세포가 있습니다. 연골 세포입니다. 연골 세포. 이 연골 세포에 보면 이 연골 조직을 만들어주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가 잘 켜서 작동을 잘하면 연골을 새로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연골이 닳아서 없어져도 새 연골 조직으로 자꾸 대체해서 그러니까 뇌세포가 꼭 같아요. 그래서 연골을 자꾸 새로 만들어내니까 여러분 연골이 하나도 뭐예요? 안 닳아. 닳아서 없어질만 하면 또 새로 연골을 다 만들어내야죠. 그러니까 결국 유전자가 얼마나 활동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문제고 유전자가 잘 활동을 작동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결국은 뉴스타트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만 하시면 자, 내 신장, 심근, 연골 예, 모든 세포들도 잘 재생을 해서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제발 좀 걱정 뭐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